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학사 2단계 경영학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조직행동론이라는 교과목인데요. 우리 지금 이 시험은요, 독학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학사 2단계는 일종의 전공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그리고요, 어떤 이제 시험 추세, 어떤 추세라는 거 있잖아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막책 보고 이러면은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좀 호흡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 조직 행동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독학사 2단계는 여러분들 전공 기초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 과목과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요, 교양 과목 이제 끝나고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교양 과목과 비교해서는 이제 전공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전공 심하기 때문에 좀더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공 기초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1단계하고 똑같습니다. 객관식 26문제와 그 다음에 주관식이 7문제 나오죠. 그래서 주관식은 5점이고요. 단답식입니다, 여러분들. 3단계 들어가면 10점짜리라서 좀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데 2단계까지는 단답식이에요. 그래서 가로놓기 내지 또는요 간략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제도 설명은 마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책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책 앞에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기초 과목에 우리 조직 행동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이 교과목의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조직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전체적인 어떤 큰 이런 조직론이라는 교과목 중에 거기서 일정 부분이에요. 조직 행동. 그게 이제 초점을 둔 거고요. 그 어떤 전반적인 이 카테고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학사는요, 말 그대로 강의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복습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론이란 교과목은 크게 이 조직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종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2인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조직이라고 할 때는 좀 거대 조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떤 체계를 갖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조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에는 크게 나눠갖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공조직이 있고 사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막론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끔씩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조직이 있고 사조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조직은 일종의 정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 행정부, 정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게 바로 행정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것은 독학사 행정학에서 따로 시험을 봅니다. 행정조직론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은요, 지금 경영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이 조직론이라는 것 자체가 관료제라고 들어보셨죠? 관료제라는 게 지금은 이제 대기업도 사기업도 다 관료제화 됐지만, 관료제라는 게 나타난 연구를 한 거는요, 정부 조직, 이런 공조직을 이제 모델로 해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직들, 관료제가 발전해서 여러 가지 조직 이론들이 나오고, 그러한 조직 이론들은 여기 행정학에서 다루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같이 접목되는 게 많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조직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조직 행동론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 행동론에서는 뭘 공부할까요? 이러한 조직이라는 거대의 어떤 그큰 이런 체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조직 행동론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여기서는요, 조직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조직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교재 첫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양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룬 부분이 나와요. 사회학계로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경영학, 인적자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있죠? 거기서도 조금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잘 알아두시면은 경영학 전체적인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일러, 그렇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도 하죠.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을 두 축으로 해서 기타 페이오레이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 이론들 이제 체제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좀 간략하게 다뤄볼 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이론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분야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죠. 성과. 그렇잖아요.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성과 같은 것들 직무 성과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서 이제 능률성 이런 것들 좀 다루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어떤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다루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재밌겠죠. 그래서 실제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생활을 한다면 더욱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조직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도 공부하고 아까 언급했던 거, 리더십. 자, 여러분들 성과를 내려면 뭐가 중요한 게 있죠? 일단은요 기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기업의 인적 자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어떤 직무에 대한 만족을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불만이 많으면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는 게 직무 만족이라든가 또는요 직무 몰입이란 말을 씁니다. 직무 몰입.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회사를 다니면서도요 굉장히 잡생각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왜? 집안의 어떤 그 자기 어떤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분들은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쉽게 말하면 집중을 못하죠. 일에 대한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몰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직무에 어떻게 하면 직무에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크게 또 들어가 보면 리더십과 이제 팀에 대해 공부하고요. 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구조라든가 그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제 그 민주적이고 개방적일 수도 있죠. 일종의 이렇게 서로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어떤 그 동아리도 있고 이런 조직이 있는가 하면. 일 위주의 조직도 있죠. 일만 일해라, 일해라, 일해라. 쪼아대는 기업. 이런 것들. 어떤 조직의 구조가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고, 개방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조직 문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큰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딱 보셔도. 그래요. 실생활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요. 여기 한글이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 있잖아요. 읽어봐갖고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어떤 그 설명은 잘 돼 있는데 다만 뭐가 있냐면요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이 이론들이 여러분들 실제 어떤 전공서적으로 보실 때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거에 크게는 뭐 3배, 4배까지도 800, 900페이지까지 되는 그런 책들이 이제 그런 정도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추렸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용이 빈약하거나 빠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 그냥 읽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내용들이 이 얼마 안 되는 분량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 왜. 이 체계 없이 공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디서 끊고, 그 다음에 어디서 정리가 돼야 되는지.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는 공부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그냥 책 읽지 마시고요. 목차를 보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여러분들, 제일 교재 첫 페이지 보면 조직의 개념 및 특성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잠깐 약속을 좀 할게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봤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었겠죠. 근데 간혹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대체 어디를 공부하는 건가. 그래서 좀 약속을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건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겠죠. 요거는 반가로 1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반가로 1번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양가로 다시 정정합니다. 양가로 1번 자 이거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좀 약속을 할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어디 한다 하면 거기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번 조직의 개념 및 특성 나오고 양가로 1번 조직의 개념 및 정의 넘겨보세요. 조직의 특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아 양가로 1번은 양가로 2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쭉쭉 보고 양가로 2번 다시 쭉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번 조직 행동 개요 나오죠. 자, 양가로 1번 조직 행동의 개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다음 장 양가로 4번까지 있죠. 이렇게 일단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얘기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하나씩 다 체계를 잡아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평가 기간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그러니까 예시 문제지 예시 문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부를 안 하고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지선다에다가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 나온 것도 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 있죠. 26문제라 그랬잖아요. 객관식 26문제고 주관식이 7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알고 접근하는 분이랑 그냥 공부하는 분이랑 분명히 달라요. 왜? 이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분량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원래대로 하면 이게 전공서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줄여놨잖아요. 근데 26문제를 낸다 하면은요. 절대로, 절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에서 26문제를 내야 되면은 개략적이고 일반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시험 문제다 싶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문제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깊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매만져줘, 어루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7문제도. 그렇습니다. 깊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대비한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가자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수업 전에 제가 이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공부 방법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소개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펴보시면은 조직이라고 나와요. 조직의 개념 및 정의 나오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직에 대한 관념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직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조폭도 생각나고. 그래요. 조직이라고 할 때는요. 한 명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두 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 때는 좀 거대화됐죠.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보자 이거예요. 최소한 조직이라고 하려면요. 2인 이상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참. 자, 2인 이상이 이제 구성원이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조직이라고 하려면 그럼 뭐 저 길거리에 모인 군중들도 조직인가? 2인 이상이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군중들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만의 목적이 없잖아요. 물론 목적이 있겠죠. 뭐 싸움 구경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구성원 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 내지 목적이라 그러면 왠지 좀 너무 좀 타산적인가요? 목표라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표만 있고 다수인으로 구성되면 그건 조직인가? 그렇게 따지면 조직이 너무나 많죠. 그래요. 여기다 또 추가될 게 있는데요. 구성원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돼요. 성원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요. 자, 의사소통. 내지 상호작용.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해 볼 건데 조직은요.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국가도 조직이잖아요. 잘 봐보세요. 위에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국이 실국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반 회사도 그렇죠. CEO가 있고 무슨 부서 무슨 부서 다 있잖아요. 일단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 체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 시스템. 자, 이게 어떤 그 조직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조직이란 게,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주 예전 같으면 자기네들이 물건만 잘 만들어서 잘 팔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국가의 어떤 지원 또는요, 어떤 국제, 외국의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뭐 유류파동이랑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 조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걸 뭐냐, 그 말은 이제 환경이란 말을 씁니다. 일정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내지 또는 경계란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기 조직 또는 자기가 속한 것 이외의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그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조직이란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돼 있고 목적 내지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고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는 통합 시스템적이며 환경과 경계를 갖고 있는 조직자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그 조직의 개념 및 정의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딱 봐도 이건 정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별표치라고 할게요. 또는요. 이러면 너무 점쟁이 같죠. 그렇게 하지.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교과목에서는 이건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별표치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제 말이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넘기시면 돼요. 자, 조직은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상호작용한다. 이게 조직의 어떤 3대 가장 중요한 걸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조직의 다양한 정의가 나오는데 학자들 몇 분 나오시죠? 뭐 6, 7분 나오시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말한 것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기. 이건 가볍게 보고 넘길게요. 자, 힉스라는 분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체크하고 넘기세요. 포터라는 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체다. 이런 말, 집단의 실체다. 버나드라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2인 이상이 상호작용을 하는 협력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카츠와 칸, 여기 참고로 나오는 분들은요,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도 다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이론이요, 어떤,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데서 보시더라도 같은 분입니다. 베버, 막스 베버,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우리가, 요건 좀 알아둘게요. 자, 이 베버, 막스 베버.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하시냐면요, 관료제 할 때 나옵니다. 관료제.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한 번 아니고 몇 번 나올 거예요. 좀 기억을 해둘게요. 이분은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다뤘던 분야. 관료제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우리는 관료제만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셀지닉이란 분. 환경이란 말을 썼죠. 환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용어를 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우리가 폐쇄체제다, 개방체제다 이런 말을 이제 쓸 겁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폐쇄체제. 폐쇄체계 또는 체제.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이론에서는요. 체계나 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 그래서 폐쇄체제 또는 폐쇄체계 내지 개방체제 또는 개방체계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폐쇄체계란 말은요. 환경 또는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직만. 나만 생각하는 거고 개방체제는 뭐예요? 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그림까지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 문제는 아닌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회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CEO가 있을 것이고요. 기타 뭐 이사회라든가 감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부서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뭐 회계 담당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내지 홍보, 그 다음에 뭐 전략, 기획, 그 다음에 뭐 있겠죠. 뭐 관리 등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이 밑에 또 이제 여러 뭐 팀 내지 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폐쇄체제란 말은요. 좁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넓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체제란 말은 좁게 볼 때는요. 여기 속한 개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끝이다. 또는요, 팀으로 봤을 때는 이 팀, 자기 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팀만. 그러니까 상호 교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또 좀 더 크게 보면 회계, 이 회계 부서.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남이야, 남이사 뭐라든. 우린 돈만 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우리는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남이사 뭐라든. 이렇게 더 크게 보면 CEO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생각하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예요, 일종의 여러분들. 이 하나의 큰 거대 조직체로 볼 때는 또 다른 조직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CEO부터 해갖고 또 다른 조직체. 이게 A기업이면 이게 B기업이고. 그럼 이게 경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조직체와 이
조직체를 구별해주는 경계가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경계예요. 회계와 마케팅 간의 경계, 마케팅과 기획 간의 경계, 기획과 관리 간의 경계. 이해되시죠? 더 작게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 자, 그래서 환경과 경계란 말을 같이 쓰는 이유가, 폐쇄체제는요, 이런 걸 고려를 안 해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남이 기업이 뭘 팔든 어떻게 영어로 하든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되잖아요.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데 뭐라고 이런 거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폐쇄체제는 그런 겁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구시대적인 거예요. 폐쇄체제에서는 사람을 다룬 데 있어서도 통제하고 깨고 이런 것들이 있죠. 돈만 잘 주면 되고. 자, 개방체제는 뭐냐면요, 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은 뭘 하는지, 다른 부서는 뭘 하는지, 해외는 어떤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개방체제는 그런 거고요. 이게 요새 이제 지금의 추세죠. 개방체제에서는 사람을 관리할 때 사회적 요인 있죠. 심리적이고 이런 것들, 안정감, 복지 이런 것들, 칭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책에서 좀 볼게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조직의 특성이라고 나오죠. 조직의 특성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였다. 결론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 통합 시스템 이런 말 나오죠. 일정한 구조와 체계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고, 투입, 산출, 피드백을 통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입, 산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투입이 뭐예요? 동전, 인서트 코인, 동전 나라 그런 겁니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산출은 뭔가 나오는 거겠죠. 사람이 먹으면 뭐가 배출되겠죠.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조직 이론에 이제 제가 접목시켜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현대 이론에서 이건 나옵니다. 참고로만 설명드릴게요. 현대 이론에 제가 지금 말한 이 체제, 시스템,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사실 여기하고. 그래서 이건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보유했단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있고 경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동태적 균형 추구다. 참 국어 수업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용어를 모르시면 안 되니까 용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이 동태적이란 말을 쓰죠. 상당히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행정학, 사회학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론인데요. 동태적이란 말은 정태적이란 말에 반대되는 겁니다. 정태적이다. 정태적이란 말은, 자, 동적이다. 움직인다. 정체되어 있다. 멈춰있다. 정태적이란 말은 일종의 좀 균형 잡히고 변화하지 않고 약간 보수적인 걸 상징하고 있고요. 동태적이란 말은 뭐예요? 자꾸 변화하고, 그렇죠? 지금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죠. 조직도 계속 변화해야 되잖아요. 개혁, 혁신, 진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봤는데요. 1강이라 여러분들 앞에 또 제가 또 과목 소개하느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다뤄드렸기 때문에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1강 이렇게 간략하게 조직이 뭔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